춤바 운동 따지는 문제네. 자, 이제 내신기가 끝나서, 자, 오늘부터 다시 선행 재개하는 게 오늘은 그, 방정식, 부정식, 미분편 수제 나갔던 검토하고, 이제 8단원, 예. 속도하고 또 미분편 나간다, 이제, 그죠? 예. 그 전에 이제 RPM, 이제 질문 먼저 받을게요. 자, 558번이죠. 네. 자, 보니까 4차 방식인데, 자, x4제곱 빼기 4x3제곱에, 자,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2x. 자,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했는데,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양근과 두 개, 그러니까 서로 다르냐고 해야지 맞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양근과 서로 다른 양근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음근을 갖고 있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가지려면은 정수 K가 어떤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럴 때는 방정식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몇 개로?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눠본다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K만 이완시켜서 최고차에서 보통 양수인 쪽에 함수를 그려서 푸는 게 편하니까, 예. 두 개 나눠보자. 자, x2제곱에 마이너스 4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플러스 12x. 자, 혹시 문제 잘못 쓴 거 있으면 이게 됐죠? 그럼 왼쪽을 우리는 fx라고 놓자. 자, 미분 한번 쳐봐야겠죠? 그래프면 반대이기 때문에. 자, f 프라임 x는 자 해봤더니 오랜만이다, 그지? 4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예. 자,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바로 되네요, 그죠? 자,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요? 네. 네. 이거 인수해 돼요? 3, 무슨 3이요? 아, 3이요? 네. 1 가지고 되나요, 그러면? 그럼 1 가지고 되니까 안 되나? 돼요, 돼요, 돼요. 그럼 x 마이너스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제일 마지막이 마이너스 3. 어, 끝까지 인수하면 되죠? 네. 자, 3이 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서로 다른 세식은 나온다, 그렇지? 네. 자, 하나는 x 마이너스, 하나는 x 마이너스 3, 하나는 x 플러스 1. 되니? 자, 드르륵을 네. 해볼까요? 네. 자, 처음에 뭐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하고. 3. 3이에요. 그 모양이 처음에 최고차계지 암수니까 이렇게 가겠죠? 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1이고요. 여기가 3. 3인가요? 이거 중점인가요? 1이 중점이에요? 네, 중점이에요. 1이 중점이에요. 여기 변곡점인가요? 네. 변곡점. 두 개의 합이 평균이 여기시니까, 그지? 예. 그럼 변곡점. 여기가 극대? 극소. 아,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가 될 때. 지금 우리는 미분 도함수를 그렸으니까. 예. 이게 미분 도함수죠? 네. 자, 이제 본함수를 예상해보자. 자, 드르륵.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마이너스 1이 극소라고요? 네, 극소. 돈에서 양으로 돌아섰으니까. 아~ 이쪽은 감소고, 이쪽은 증가하고, 이쪽은 다시 감소고, 이쪽은 증가가 되겠죠. 네, 네. 감소, 그 다음에 증가, 다시 감소, 증가. 근데 함수 값을 대충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과 3에서의 함수 값을 좀 알아봅시다. F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F3. F 마이너스 1랑 F3이랑 똑같을걸요? 이거 똑같아요? 네, 똑같죠? 예, 함수 값. 자, 마이너스에 집어넣었더니, 여기.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이거는요?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이너스 2 나오나요? 네. 예. 근데 F1 같은데요? 7. 아, 7이야? 아, 7이야? 예, 7이에요? 7이에요. 7이에요? 1일 때 7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감소, 증가니까 이렇게 모양 대충 잡을게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아, 그럼 이거 그거다. 쌍봉, 나타봉이죠? 네. 나타봉, 나타봉.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9 나왔고, 1일 때 7 나왔으니까, 대충 X축이 어느 정도 있는 거네. 그렇죠. 이거는 X축, Y축 정확하게 그려야 돼. 예. 자, 0 집어넣으면 얼마냐, 0. 0이요. 0 집어넣으면 0인가요? 네. 네.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0이었죠? 네. 그러면은 여기 여기로 y축을 보자. 그 양음 관계에서 따질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요?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3 집어넣었더니 똑같았죠? 네. 그 다음에 1 집어넣었더니 7. 7이었죠? 자, 이렇게 뭐를 그려볼 거냐? 상수함수를 그려볼 거야. 자, y는 k를 그려봅시다. 근데 이쪽 양근에서 몇 개 나와야 돼? 두 개. 두 개에서 만나야 되고, 은근에서. 두 개. 은근에서 두 개 나오면 일단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서 두 개 나와야 되죠? 네. 그럼 여기 사이를 지나면 될 것 같은데? 어, 그렇네.
y equal k 이렇게 해서 여기 지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음의 실근 서로 다른 거 두 개 나왔고, 음의 실근이 알파 베타 l, 그 다음에 양의 실근 감마 델타 정도 그러니까 되지. 서로 다른 네 실근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k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데? 0이랑 마이너스. 그렇지. 0이랑 마이너스 두 사이만 움직이면 되는 거죠? 네.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치? 네. 이렇게 범위 설정해가지고 잡아주면 돼요. 맞지. 그 정수 K는 뭐부터 나올까요? 마이너 8부터? 마이너 8개가 나오는 게 맞죠, 그죠? 네. 정수 K 개수를. 자, 오늘 1대 범위가 뭐라고요? 극대극소. 극대극소 1부하고 최대 최소 1부. 지금 아까 문자 보내준 것처럼. 아마 근데 시험 끝나고 연결쌤이 공부시켰기 때문에 아마 좀 쉬울 거고, 오늘 시험 볼 문제 지난번에 한번 풀게끔 해봤지? 네. 오늘 시험 볼 거 지난번에 시험 끝나고 지금 와가지고 풀어봤어요. 왜요? 우진이 저기 아무튼 능력껏 찾아주세요. 능력껏 얻으세요. 너 있어? 주먹군데. 나도 뭐지? 아 있는데? 주먹군데? 쉬운 쉬운 것만 알려줘. 잘하니까. 이거 나중에 쉬운 시간에 봐요. 네. 쉬운 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오늘 풀어봐. 저 안 해야지. 오. 복습 안 해보면 예전에 다 배우고 쉬웠는데도 복습 안 하면은 수학이라는 게 감이 떨어지면 풀기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지금 시험 끝나고 미리 구성 한번 다 시킨 거야? 아, 너무 기분 나. 카메라 찍고 있죠? 네. 자, 567번. 자, 모든 실수 XLD에서니까, 그치? 일부분의 X가 아니라 모든 실수 XR. 정석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조심해라. 이거 개수다. 예. 이거 1차 개수고 마지막 상호사항이 이렇게 있는 건데. 자, 모든 x의 세계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 함수가 갖는 무슨 값이? 최소값. 최소값이 무조건 y는 0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위.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값이 무슨 지점에서 나온지를 아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건 뭐 k 넘기고 자식은 없으니까 그 왼쪽에 나오는 이 함수를 fx로 보자. fx는 x가 몇 차 함수? 4차 함수. 4차 함수. 자, 2분 한번 쳐볼까?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4a 세제곱인가요? 네. 네, 인수분해 되죠? 네. 4로 묶었더니 x 세제곱 이렇게 되죠? 네. 또 인수분해 되죠? 네. 아, x 마이너스 a,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잘 봐요. 이게 0 되는 지점에 x가 몇 번 나오니? 하나. 아닌가? 하나? 둘이 있어요? 둘이죠. 어. 봐봐. 이게 무조건 양수라고 보면 안 돼. 왜 그럴까? 이거 판별식 알아봐. A제곱. A제곱 마이너스 4x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x제곱이죠? 네. 그럼 판별식이 얘는 0 이하죠? 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떠있을 수도 있지만 만날 수도 있죠. 있어요. 0이 나오는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그 0이 나오는 지점이 어디였어? 아, A가 0일 때야. 네. A가 0이면 x제곱이 되고요.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오른쪽도 따줘야 돼. 알겠어? 정석에는 근데 이게 친절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친절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게 0 되는 지점에 A가 뭐라고요? A가 0. 0이라고요. 그럼 A 자리에 0 대입하면 FX는 뭐가 되냐? X4제곱 플러스 48이요. 그렇지. X4제곱 더하기 48이니까 이게 무조건 0보다 어때? 컬. 참이잖아, 그러니까. 참이야, 참. A가 0이 되어도 된다. 알겠지? 그럼 A가 0이 아니면?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야. A가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밖에 안 나와. X는. 그치? 봐봐. 그럼 X 빼기 A라고 하는 건 직선이죠? 네. 그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직선 아니야? 그러면 미분계수가 이쪽은 음이고 이쪽이 아니잖아. 네. 그러면 A를 중심으로 얘는 감소해진다지. 네.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거라고.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이 어차피 A에서밖에 안 나와.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받는 최소값이 F 무슨 값이야? A라고 A. A에서 나오는 값이 최소라고. 그 값이 무조건 0보다 어떠면 돼? 크면 참이야. 이해 되셨어요? 예. 예. 그럼 A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아 여기 여기다 A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오니? AD제곱 마이너스 4AD제곱 플러스 48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된거지. 그럼 이거 풀면 되죠 이제. 그러면은 이거 넘겼더니 3A 이제
네 제곱이 48보다 작게 되고 그럼 A 제곱이 아 A 네 제곱이 16보다 작다. 그럼 A 제곱은 마사부터 4까지인데 얘는 어차피 0보다 큰 거니 0 이상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를 다시 풀었더니 마이부터 2까지인데 A가 0이 들어갈 수 있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는 원래 A가 0이 아닌 지점에서 푸는 거야. 예. 근데 마지막에 A가 0이 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푸는 거야. 아하.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A가 뭐가 아니라고요? 0이 아닌 거라고요. 알겠지? 예. 근데 마지막에 A가 0이 들어가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정확하게 푼 거야. 정성을 못 할게도 아직도 오지 않았다. 뭐 자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 너 오늘 가족들하고 같이 있을 텐데? 같이 자 5배 자 70번 별표 오 자 이쪽 지울게요. 오랜만에 칠판 써봐니까 좋죠? 네. 네. 맨날 지겹게 복습만 했잖아. 그니까요. 진짜 몇 시간 내내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복습하는 시간이 되게 귀한 시간이었어. 얘들아, 조건의 모든 실수 X죠? 네. 그럼 절대 부등식이 돼야 돼. 네. 자, 3x2 제곱에 플러스 4x 제곱은 항상 얘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요. 같아야 돼.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때 A의 값은 얼마가 나와야지 맞을까요? 라는 문제거든. 자 일단은 이쪽으로 다 이쪽이 차수가 더 크니까 좌변을 점점 넘겨서 풀어보자. 네. 4창, 3창이 여기에요. 네. 그 다음 이거는 차수 순서대로 놓을게요. 네. 이건 상수항이죠? 네. 네. 자 몇 차항수야 이게? 4차항수야. 4차항수야. 4차항수 모양도 비교해봐야 돼요. 예. 자 이 함수가 갖는 아까 얘기했지만 최, 무슨 값이? 소, 소값. 소값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어디서 나온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그래프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미분 쳐보는 거예요. 예. 자, 미분 쳤더니 얼마? 12x 세제곱. 12x 세제곱 여기는? 12. 12x 제곱이고 남은 함수항 다 없어지죠? 네. 그럼 12x 제곱을 묶이죠? 네. 이렇게 되나요? 0과 1이네. 잡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된 거지. 네. 0에서 중근하고 1을 뚫으니까 네. 모양이 최고차항에서 양수가 이렇게 돼야지 맞죠?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몇이야? 1. 1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감소, 다시 또 감소, 증가. 증가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한번 예상해보자. 이쪽은 감소하고 있죠? 잠깐 멈추고. 그러다 잠깐 멈추고 다시? 다시 또 감소하고. 이게 무슨 거요? 아프리카 변수야. 됐니? 네. 그러면은 얘는 최소값이 어디서 나와? 무조건 1에서 나오는 거야, 1에서. 여기 x값 뭐에서 나와? 1에서 최소야. 네. 그러면 f1의 값이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요. 같아야 된다고. 즉, f1이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차원아, 가방 싸고 봐. 네? 가방 싸고 봐. 하나. 자, 576번, 5번. 575번. 예, 6번. 아, 6번 6번이에요. 네, 6번. 이건 제한변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한변적 있죠? 네. X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요? 0부터 3. 그렇죠. 그리고 오늘 속도가 속도 미분명은 아마 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배웠다고요? 물리 안 해. 너네 속도랑 속력은 가져 달라. 몰라요. 계속 털어보고. 뭐가요? 아, 들어봤어. 어석지 않냐? 속도랑 속력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거예요. 아, 스칼라 벡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 뭐요? 벡터 스칼라? 들어봤어요. 벡터는 방향. 스칼라. 스칼라는 분위기야. 아, 네, 그거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밑에서 근데 개념 못 알아. 그 밑에 나오는 게 나와. 근데 미리 배우면 좀 편할 거야. 네. 자, fx가 3차함수 이렇게 되었고요. gx가 자, 2차함수. 자, 5x 제곱 플러스 2. 근데 x가 0과 3 사이에서는 누가 더 위인데요?
fx가 gx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요 범위에서는 함수 fx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럼 그래프를 몇 개로 변환할 수 있니? 두 개로 변환할 수 있지? 예. 그지? 그럼 최고차계에서 양수가 되게끔 푸는 게 편하니까 k만 넘기고 나머지 넘기고 이왕하면 그래프가 두 개로 된단 말이야. 선생님 지금 해설지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이 방정식 이론 푸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야. 마이너스 15x 제곱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렇게 되나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있잖아 27, 2도 넘기는 게 편해요. 상수로 같이 넘기는 게 편해. 상관없는데 플러스 2도 넘겨서 풀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래프 그리기가 더 쉬워. 됐죠? 자 이거 뭘로 묶을까요? 얘를 fx로 볼게요. 아 이게 fx가 안 되구나. 이거를 hx로 놓자. 그치? hx 네. 뭘로 묶여요? ox제곱. 그렇지. 그럼 그래프 그리기 하는 게 편하니? x-3 한결 편하니? 네. 여기에 중분이 있고 3에 실근 하나 있죠? 네. 이거 미분 안 하고 그냥 드릴게. 야, 0 스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깨두고 있죠? 네. 양. 여기가 0이고 여기 3이죠? 네. 자, 여기가 접선인가요? 네. 극적인가요? 몇 대 몇이라 했죠? 2대 1이요. 2대 1이라 했죠? 네. 그럼 여기가 좌표가? 2. 2가 되는 거죠? 쉽죠? 그죠? 그럼 그래프 이거 그리고 와. HX 그래프 그리고 와. 그런데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야? 3. 끝났네. 0부터 3이면 그냥 여기네. 여기죠? 네. 미분 안 찍어도 그냥 그래프 바로 그려주잖아. 됐지? 요 범위에서는 무조건 무슨 수야, 얘가? 마이너 K 플러스 2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위에. 위에 있어야 되지. 그니까, 0과 3, 4에서는 함수값 누가?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는 얘가 위에 있으려면 이 최소값이 무조건 얘보다 커야 돼. 여기서 나오는 최소값 누구요? 이게 h 몇이야? h2 2죠? h2가 얘보다 무조건 크다 커야 돼요. 이해 되신 거예요? 네. 그럼 위에 있겠죠? 그럼 h2만 구하시면 되죠? 아, 네. h2 몇이에요? 마이너스 22요. 마이너스 22요? 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딱 20.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0의 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K 그렇지. K는 뭐보다? 22. 22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프 두 개로 놓고 푸는 게 훨씬 빨라. 네. 그리고 미분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쪽으로 해. 2대1 써주시면 안 돼요? 다시요. 2대1 써주시면 여기 비율. 2대1. 여기 비율이 2대1. 얘가 2대1의 비율이야. 네. 그죠? 자, 우리 변곡점 지날 때는 몇 대 몇이었죠? 1대 루트 3이요. 그렇지. 변곡점일 때는 여기가 대칭이야. 됐니? 네. 여기가 변곡점. 네. 여기 거리가 어디야 돼? 맞다. 이게 중점이어야 돼, 중점. 네. 됐니? 이게 변곡점이야. 변곡점 마이너스 3의 2분의 비로 간다는 거지. 아니면 두 번 미분 쳐서 0 나온 점 찾아도 되고요. 변곡점을 지나는 선에 대해서는 몇 대면? 1대 루트 3의 비율이야. 헷갈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1대 루트 2도 있잖아요. 1대 루트 2는 없었어요. 1대 루트 2는 그 4차 함수. 근데 그건 잘 안 떠요. 그 비율은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자, 이제 정석 가보자. 자, 정석 연습 문제 122쪽. 질문 4문제 있었거든요. 7-1번이 7-1번이 의외로 질문이 없었는데 7-1번이 주제 잘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졸린 사람 껌 가져와. 졸린 사람 껌 가져와. 리듬이 깨져서 그래요. 자, 점수 화면 띄울게요. 졸린다 졸린다 계속 졸려. 껌 먹을래? 안 졸린다. 껌 먹을래? 아니 안 졸린다. 안 졸린다. 안 졸린다. 아니 안 졸린다. 껌 먹을래? 자, 122쪽. 자, 네 번째 질문. 자, 연습 문제 7-1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질문을 사실 안 했는데,
제대로 그 요구하는 대로 풀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이제 확인 차원에서 그냥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몇 차 방식이에요? 3차 방식. 예측 가능 3차 방식이에요. 네.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수출을 안 배웠다. 수출을 안 배웠을 때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X값 어디에서? 2에서 2중분에 가졌죠? 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수학상처럼 푼다고 하면 20은 이렇게 되는 건 어때요? 아, 그렇죠. 같은 거죠? 네. 근데 뒷부분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얘 X로 시작하는 게 맞죠? 네. 끝에는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거 전개한 게 이라고 어때? 같아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어머니 수출을 배웠기 때문에 수출에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자, 3차 함수인데 2주분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있죠. 아니면은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죠. 있는 거예요. 아. 그쵸? 나머지 근이 지금 이보다 큰 근인지 이보다 작은 근인지 흔들어서 몰라요. 그러면 확실한 건 얘 봐봐. 얘를 fx로 했을 때 f2는 정확하게 몇이야? 0. 0이지. 아... 그쵸? f2는 0인 게 확실하잖아. 그 다음에 f'2는 몇이야? f'2는 0이죠. 0이죠. 미분계에서 0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보가 몇 가지 나오냐? 그게요. 두 가지 나오지. 그렇지? 예. 그러면 F2가 0이었으니까 1이 빼서 하나 나올 거고요. 자, 대입해봐. 8. 플러스 4. 4. 4. 그렇지. 이게 0, 0 하나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4A 플러스 B. 마사. 마사. 1식. 네. 자, 미분 쳐볼게요. 3x 제곱에 플러스 2 가로 A 마이너스. 자, F 프라임 2니까. X 빼면 아, X. 자, F 프라임 2니까. 4, 3? 12. 12. 플러스 4 가로 A 마이너스 1은 0. 0. 그럼 A 마이너스 1은 마산. 마산. A는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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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겠죠? 자, A 자리 마이너스 2 대입하면. B는 4요. B는 4인가요? 예, 이렇게 해도 가시는 거죠. 그치? 근데 아까 안 그러면 아까 수학상처럼 풀어도 상관? 아, 없어요. 제가 네. 수학상처럼. 그러면은 나머지 실근 하나도 구할 수 있죠. A, B 자리에 다시 넣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근데 얘는 어차피 A, B만 알면 되는 거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끝까지. 자, 2번만 보자. 오늘은 지금 빨리 끝나겠지. 예. 아? 근데 그 속도와속도 미분이 은근히 페이지는 짧은데 내용 설명하기 좀 많아서요. 빨리 설명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도 체크를 안 했어. 자, f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니? 예. 예. 아. 자, 1차 함수가 마이너스 6a이고요. 그 다음 3수항이 마이너스 3a이죠. 그런데 3차 함수가 무슨 값을 가졌대요? 극값. 자, 극값을 일단 가져야 되는데, 자, 얘를 방정수로 봤을 때 얘를 몇 개의 실근을 가졌대? 하나의 실근.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졌대요. 얘는 방정식 이론으로 풀기 좀 어려운 게 A 하나만 넘기면 되는데 A가 또 섞이죠? 그래프를 두 개로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봐봐. 오직 하나의 실근이 가졌다. 근데 극값을 가졌다. 그러면 얘를 미분 쳐볼게. 미분 치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 2차 함수 X축과 만나는 점액에서 몇 종류? 세 종류. 세 종류죠? 네. 이걸 예측해보는 거야? 이럴 때 있었고, 이럴 때 있었고, 이럴 때 있었죠? 네. 그 값을 갖는 경우는 몇 번이야? 2번. 아, 1번. 얘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얘는 극대를 갖고 있고 극소를 갖고 있잖아. 네. 얘는 증가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 값을 갖지 않잖아. 예. 얘는 그냥 양수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값을 갖지 않잖아. 네. 그 값을 갖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미분 도함수의 판별식 연구도 어때야 돼요? 이걸 먼저 푸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극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실근이 50 몇 개래? 하나. 그러면 3차 함수를 예상해봐. 극값을 가져야 돼. 극값을 갖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이야. 그러면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야 되냐? 딱 한 점. 딱 한 점이지. 그치? 그럼 모양이 최고점까지 양수였기 때문에 모양 이거 아니면 위에서
처음에 만나고 그래 7은 하나지 네. 그 다음에 이거 아니면 아 그러네 이거지 뭐 저 네 이해돼요? 네 자 극값 가졌지 극값 가졌지 극값 가졌지 극값 가졌죠 두 군데 가졌지 지금 가졌지? 예 그러면 얘는 극값의 부호가 둘 다 음수지 얘는 극값의 부호가 둘 다 그렇지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나오는 극값의 곱은 항상 부호가 같아야 돼요 이해돼요? 네. 봐봐 여기가 알파고 베타야 그럼 얘는 f 알파도 양수잖아 그 다음에 f 베타도 음수잖아 그럼 얘도 같은 방법이야 그럼 여기가 알파고 베타일 때 f 알파가 양수잖아 그럼 f 베타도 양수잖아 그치? 그럼 두 개를 통합한 게 뭐야? 곱은 항상 뭐야 그래서? 양수라는 얘기야 이해 되셨어요? 그럼 요거를 첫 번째 조건으로 보시고 이걸 두 번째 조건으로 보고 연립구동식을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코 2번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애들이 보통 뭐를 빠뜨려? 이거를 빠뜨려요 판별식을 빠뜨린단 말이야 자 그럼 이쪽 왼쪽을 지금 지우고 프리를 마저 합시다 자 미분 한번 쳐볼까요? 네 자 6x 제곱 마이너스 6a인가요? 네네 자 이거 판별식이 뭐가 나와있다고요? 판별식이 뭐가 다 커요 그죠? 자 짝수만 b 제곱 얼마? 0제곱 마이너스 4a시죠? 네 플러스 얼마죠? 144 네? 144a인가요? 네 이게 무조건 양수죠? 그러면 이게 양수에서 나와야 돼요 네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그러니까 A는 양수란 말이야 yes. 자 미분 쳐서 나오는 극값을 찾을게요 자 이게 0 되는 자 이걸 0이 되는 지점 찾았더니 A가 양수니까 이렇게 풀리나요? 네 그치? 그럼 알파 값이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고 베타 값이? 루트 A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죠 이게 돼요? A가 양수였으니까 네. 그럼 F 마이너스 루트 A와 F 루트 A는 항상 곱이 무슨 부호? 양수 양이 부호를 취해야지만이 도이 저기 조건을 성립시킨단 말이야 네 그럼 루트 마이너스 루트 알파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2A 루트 A가 그 다음에 마이 플러스 6A 루트 A인가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마이너스 3A이죠 자 곱하기 루트 A 대입하면 2A 루트 A 마이너스 6A 루트 A 빼기 3A 빼기 3A 이게 양수죠? 네네 근데 A가 양수였죠? 그럼 이거 동량 밖으로 뺄게요 이거는 4A 루트 A죠? 그러면은 이건 마이너스 3A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마이너스 4A 루트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A인가요? 네 그럼 A를 밖으로 빼고 A를 밖으로 뺄게 아 약분해야 되죠? 네 A 약분, A를 약분할게요 그럼 뭐 남아? 4 루트 A 이렇게 남나요? 네 여기는 마이너스 4 루트 A 이렇게 남나요? 네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할게요 그러면 얘가 4 루트 A 빼기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4 루트 A 플러스 3인가요? 네 이건가요? 모든 것이 아니에요 아니거든 마이너스 1씩 곱했거든? 아 됐죠? 그러면은 루트 A는 누구 범위이냐? 4분의 4분의 3 3분은 4고 얘 마이너스 근데 이쪽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지? 그쵸 그쵸 그럼 여기만 제곱하면 되는 거지? 예 양면 제곱하면 그렇지 이해 돼요? 네. 그러면 얘랑 얘랑 동시에 만나는 범위 아 A가 요거 요거랑 요거랑 동시에 만나는 범위 찾으면 되겠죠? 예 따라서 A는 양수이면서 16분의 9보다 작은 범위에 틀면 되겠다 뜻이야 됐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죠 네, 그런데 예. 저기 4의 루트의 마삼의 그 식이잖아요 예 저기서 A만 나누면 딱 한 괄호 안에서만 A가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A만 나누면? 아 A 제곱만 나누면 되는 거냐 네네 예. 어? 나눠 여기도 A 나누고 A 나눠지니까 나눠 예. A 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왜요? 아 그럼 안 그러면 이게 한 번만 나쁜 되는 거니까 아 그러네 김민아 얘기 잘했어요
자, 치고 될까요? 네. 똑똑한데. 자, 7, 네, 7번인가? 네. 네, 7번. 야, 근데 너네가 복습을 좀 끝부분에 해가지고 대답을 잘한다, 야. 언제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그 시험 끝나고 만약에 안 했으면. 야. 복습 안 했으면 좀 어렵지. 자, 4차 방식이에요. xd제곱, 마이너스 4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어? 이거 그래프 두 개로 나누는 문제 같은데? 그럴게요. 자, 얘가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이요.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가 들어가야 되고 a만 넘겨서 그래프 두 개로 보면 되겠다? 네. 적합한 지점만 찾으면 되겠네. 네. 자, 너는 연휴라 좀 쉬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별로 조는 일이 없구나. 네. 네? 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죠. 아직 몰라요? 서울 니가 잘 수 있어. 인수분해 한게 날려나? 아니요. 미분칠이 나겠죠? 네. 네. 미분칠게요. 네. 4x 4x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12. 자, 4로 묶이네요. 딱 되네. 1로 줘도 되네. 아까 이거 했었죠?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자, 처음에 좀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x 나오고. 아까 풀어둔 건 똑같네. 그러면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 나오지? 네. x 마사 이거였나? 네. 예. 그럼 서로 다른 세죠? 어? 변곡점이구나. 변곡점. 자, 드르르 한번 해볼게요. 모양이 이건가요? 네. 예. 여기가 1인가요? 마일이고요. 예, 3인가요? 네. 이거와 이거 중점이니까 변곡 맞아요? 네. 되니? 네. 그러면은. 중근이니까. 예. 자, 이쪽이 감소. 감소. 감소 증가, 다시 감소 증가. 어, 낙타봉 모양 되다. 이제 아까 풀었었죠? 예, 예. 똑같아. 이렇게 낙타봉. 예, 맞아, 똑같아. 예, 중점이니까 이렇게. 네, 중점. 예, 평행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중근을 간절했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를 지나면 되겠다. 그치? 정확하게. 자, 마이너스 1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아까 이제 똑같은데. 그렇지. 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F3. 아까 얼마였지 이게? 아, 마이너스 9요. 마이너스 9였죠? 그렇지. 그 다음에 F1은? 7이었어. 7이었나요? 네. 아, 나왔네요, 그러면. 그렇지. 그럼 여기가 Y가 7이었나요? 네. 여기가 Y가 마이너스 9였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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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요 A는 여기 아니면? 여기만 지나면 중근을 가진 건 되지? 네. 그러면 A는 붓도는 뭐? 아, 붓도는 그래, 마이너 붓도는? 네, 7. 이렇게 푸시면 바로 갑니다. 그치? 마이 네. 그, F 마이너스 1이랑 F 3이랑 같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이 가운데 나오는 그 변곡, 변곡이 아니라 4차 함수에서 가운데가 중점으로 나오지? 네. 그럼 여기가 중점 개념으로 나오면 이 거리가 똑같단 말이야. 아. 그 거리가 똑같은 4차 함수는 낙타봉이야, 반드시. 거리가 중점 개념으로 나오는 모양은 항상 낙타봉이야. 뭐해? 그 아프리카가 아니라. 알겠지? 네. 되게 쓰면서 잘한다. 자, 8번 갈게. 자, 마지막 질문이었죠? 되게 늙었어. 오. 룰바가 아픈 거 아니야? 뭐 하죠, 뭐. 아, 이게 아마 RPM하고 비슷한 문제가 꽤 있을 거야. RPM이 표절했네. 네, 맞아요. 와. 자, 얘를 편의상, 아, 얘를 그냥 Y는 이렇게 놓을게요. 자, Y는 몇이에요? X. 4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2AX. 얘가 무슨 값을 가질 때? 극대값. 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는 경우는? 자, 얘를 FX로 볼게요. 미분을 쳤을 때. 네. 3차 함수죠? 네. 그치? 3차 함수 모양이. 자, 헷갈리면 이렇게 그려보란 말이야. 서로 다른 세식은 가는데 있고, 그치? 중근. 그렇지. 중근에 실근 하나 가질 때 있고, 그치? 그냥 아예 실근. 그치? 그냥 실근 하나만 가질 때 있고, 해. 됐죠? 그런데, 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니까, 얘는 극대를 어디서 가냐? 극대. 여기서 극대를 갖게 돼 있어. 네네네. 얘는 극대가? 없어요. 없죠. 얘는 극대가? 없어요. 없어요. 극대를 갖는 모양이 첫 번째 될 수밖에 없다고. 네. 그치? 요 그래프 모양을 찾았다. 그러면은, 어, 이거를 방정수로 봤을 때, 무슨 근을 갖는 경우야? 세식은. 서로. 다른 세식. 그렇지. 얘가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갖는 경우만 보면 돼요. 서로 다른 세식근을 가질 때만 보면 되겠다. 자, 미분 쳐볼게요.
그러면 4x 3제곱 마이너스 12x 자, 플러스 2인가요? 네. 자 이거 2로 묶이죠. 그럼 2x 네? 2x 3제곱이죠? 네. 2x 3제곱 마이너스 6x 6이 아 a가 있었구나. 플러스 아 네. 이렇게 하자. 네. 얘가 0이죠? 네. 근데 이게 무슨 걸로 가져야 돼? 서로 다른 수식이죠. 그렇지. 그러면은 이걸 차라리 2로 약분한 다음에 a를 옮기자고요. a를 옮겨서 만나는 점이 세 점이 되게끔 하면 되잖아. 아, 네. 그럼 서로 다른 세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네. 자, 우리 식이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인데 a만 넘기자고요. 그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퀄 마이너스 a가 되죠. 네. 이거 미분 안 줘도 되죠. 네. 자, 얘를 2x 2x로 묶을게요. x 제곱 마 3 뿔만 루트 3이니까 0에서 변곡열 네 거리 그치? 대칭이니까 자 얘를 무슨 함수로 볼까? 됐어 f'로 보자. 자 0하고 이건가요? 네 이건가요? 네 여기가 가운데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얘가 루트 3 루트 3이죠? 근데 네. 서로 다른 세식은 여기 되죠? 네. 자 우리 비율로 가자. 얘가 변곡이죠? 네. 변곡. 여기 대칭이기 때문에. 네. 아니니? 네. 가운데가 중점이 변곡이야. 그렇게 하면 편해. 네.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1대 루트 3의 비율이야. 네. 얘가 1대 루트 3의 비율이야. 그럼 네. 좌표관이 몇이야? 1. 1이야 1. 그럼 여기는 몇이야? 아, 그래 이렇게 보는 거야. 와. 알겠지? 그럼 1에서 나온 함수 값 알고 나면 그거 보고만 반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네. 알겠지? 그럼 f'1은 얼마니? 2a 얼마였어? 네. 아, 얘를 2로 붙일게요. 얘를 그냥 gx로 할게요. 아, 4. gx로 할게. 그럼 g1이 얼마니? 마사요. 마사요? 4요. 그럼 이 g-1은? 4요. 그 4야. 그니까 y가 여기가 마사죠? 네. 얘가 y가 4죠? 네.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은 가야 되잖아. a는 마사보다 4구나.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4보다 4. 그치? 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a가? 이게 마이너스 a가. 아, 그치? 마이너스 a가 마사보다 크고? 4보다. 그렇지. 그럼 a는 다시? 마사. 그렇지. 그럼 얘가 똑같이 나오겠지. 이런 문제 되죠? 아, 재밌게. 됐나? 예. 자, 속도가 좀 이번 처음 배울 때 너네가 좀 헷갈려 할 부분들을 짚어서 그거부터 정의해 줄게. 아. 자, 이제 갑니다. 8단원인가요? 네. 재밌어요. 아마 상원이 한 번부터 배웠었기 때문에 재밌을 거야. 이제 재밌죠. 과학 시간에 이거 배운 사람. 속초 속력의 차이 가지고 배운 사람. 완벽했어요. 영화 진짜 멋지다. 근데 중1 때 배웠어. 아, 중1 때 배웠었어? 빅토스토너는 화학이다. 아, 화학이다. 자, 개념 정리, 용어 정리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거든. 와. 자, 8단원. 제목이 뭐라고요? 속도, 과속도와 미분. 아, 진짜. 아, 이제 우리도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는 건가? 처음에 선생님이 이 단원을 진행할 때 항상 무슨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자면은 잘 가요?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 시즈니 누구로 할까? 시즈니 시즈니 주인공. 자 호준이 집이 어디야? 몰라요. 호준이 집 어디가 있겠죠? 호준이 집 호준 화성이 있어요. 화성이 있어. 자 여기가 상관소 김현정 개그맨 그림 잘 못 봐요. 상관소 편의점이야. 이럴 수가. 엄마가 어머님이 호준이 어머님이 급한 대로 호준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네. 자 이제 급한 대로 반찬이 없어서 콩나물 무침하고 이제 콩나물국을 좀 끓여보려고 네. 급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데가 편의점밖에 없어. 편의점 거리가 콩나물을 구하셨어요? 너무 극단적인데. 예? 편의점이 아니라 마트 아니야? 시끄러워. 아니 편의점에서 막 콩나물 다 팔아요. 거리가 200m야. 네. 자 그래서 심부름의 미션을 이제 완성하려고 이제 호준이가 집앞으로 나와서 편의점을 딱 갔어. 네. 콩나물을 딱 갖고 이제 그 계산대를 갔는데 웬걸?
휴대폰도 안 가져오고 지갑도 안 가져오고. 어머. 부모를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네. 벌써부터 문화 좀. 지갑을 주고 다시 왔어요. 와, 개구리. 사갖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한테 몇 대 맞았을까요? 다섯 대. 네 대? 볼 때 한 번? 아니. 자, 잘 봐요. 아니, 여기를 휴대처럼 봐. 호수의 위치를 0으로 보는 거야? 네. 표의자의 위치를 200으로 본 거야? 네. 그러면은 집까지 다 왔지? 시골을 하고 왔지? 네. 호준이의 위치는 어디야? 집 0. 0이야 0. 0. 위치는 뭐야? 아, 위치는 0이야. 현재 위치는 심부름을 마치고 온 호준이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변이. 변이야. 변이. 위치는 0이야. 아, 그럼,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몇이야? 400. 800. 네? 두 번 나와서 왔다 갔다 하니까 200m를 몇 번 갔어? 네 번. 800m란 말이야. 거리. 아, 너희한테 뭐를 설명시켜드리려면은 변위, 변화량, 위치 변화량과 거리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 예. 위치 변위. 얘는 위치,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 0. 0이라고요. 봐봐요. 위치의 변화량을 봐봐. 위치 변화량은 처음에 0에서 플러스 200이었지. 네. 근데 다시 왼쪽으로 200 갔지. 다시 오른쪽 200 갔지. 네. 다시 왼쪽 200 갔지. 네.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그래서 0이야. 네. 이래요? 그런데 움직인 거리는 위치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변위 아까 그 상환이가 변위 그런데 이건 줄임말이야. 변위. 위치 변화량을 변위라고 불러. 아, 왜 위변이 아니라 변위? 변위. 변이라고 보통 관련해서 그렇게 불러요. 자, 근데 움직인 거리 개념은 뭐냐면은 위치 변화량이 절대값의 합이야.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200이었지. 아, 근데 아, 이거지. 그렇네. 이거지. 이거지. 네.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몇으로 보는 거야? 800. 800m로 보는 거야. 자, 이거를 왜 예를 들어 봤다고요? 위치 변화량과 거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호준이가 몇 대 맞았는지 뭐 맞지 아시겠어요? 예. 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늘 위로 쏘아 올렸어. 봄을. 네. 자, 삥! 사가지고 무슨 운동 하냐? 봄을? 봄을 쏜 운동을 하지. 네. 봄을 딱 쏘아 올리면, 그치? 네. 몇 차함수로 나오니? 2차함수요. 2차함수. 그러면 여기를 지표면으로 봤을 때, 지표면을 0m로 봤을 때, 네. 됐니? 요 2차함수씩 만들 수 있죠? 네. 2차함수 예를 들면은 와. 이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봤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OT 제곱 마이너스 와 저런 진짜 많이 만든 저런 식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건물 위에서 쏘면 아. 여기 플러스 3도가 들어가지? 네. 그치? 근데 건물에서 안 쏘고 그냥 땅 위에서 봤으면 네. 이렇게 가겠지? 네. 맞아요? 그럼 t에 관한 함수식으로 이렇게 봤어. 아니? 네. 자, 현재 위치의 공의 위치, 던지기 직전의 위치가 얼마니? 시간에다 뭐를 집어넣어야 돼? 0이요. 0을 집어넣으면 0m에 있는 거야. 예. 현재 시간이 어디고요? 0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y축이야. 시간이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럼 정확하게 여기 몇이냐? 암산해봐. 아, 플러스냐? 플러스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암산하면 몇이야? 6이요. 6이죠. 6초 뒤에 땅이 조사돼 떨어지죠. 네. 아니 인수분해 안 되잖아. 아, 네. 그렇지. 그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건 몇 초야? 3초지. 와, 좋다. 그죠? 네. 자,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몇 초 뒤에 위치를 얘기하고 있지. 변화구도. 이건 위치 변화량이야. 변이. 그렇지. 변이지 변이. 그냥 봐봐. 만약에 4초야. 4초의 위치가 얼마냐? 40 얼마야? 40 40인가요? 네. 4초 뒤에 위치는 어디라고요? 40 40이라고요? 그럼 4초까지 움직인 거리는요? 좀 많아요. 봐봐. 움직인 거리 개념은 뭐냐면은 뭐라 해야지? 0초부터 3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여기지? 네. 여기지? 네. 근데 여기 3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가 요만큼이지? 요 네. 높이 차이네. 요만큼 더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고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거리야 이게. 네. 위치란 이게 위치란 말이야 위치. 아 그냥 적으로 y축으로만 생각한 거야? 4초의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위치 차이가 요만큼이잖아. 아 그쵸 그쵸. 요만큼 더 움직인 거지. 네. 이게 돼요? 네. 이거는 위치 변화량이죠? 예. 4초 후에 위치는 어디라고? 40. 40이라고 해?
근데 4초까지 움직인 거리 몇이라고요? 40, 50, 50. 3초 뒤에 위치가 몇이야? 45. 저기 45야? 45. 45에다가 몇을 더 넣으면 되냐? 45에다가 45에 5 넣으면 되냐? 5를 더 넣으면 되는 거지. 맞잖아, 50. 그죠? 그게 움직인 거리야. 예, 예. 이래요? 그러니까 네. 위치하고 거리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잘 봐. 공이, 자, 처음에 위로 던졌지? 그럼 이거 하늘 향해 위로 방향을, 위로 향하고 있지? 그래.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의 속도 몇이냐? 0. 0이지. 아, 네. 공이 잠깐 멈추죠. 아, 그쵸. 그 다음에 가속도로 잘 떨어지지. 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양이야, 양. 하늘 향해 다 도달하고 있는 게, 하늘 향해 방향으로 쏘아 올려져 있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야. 야. 그럼 땅을 향해 떨어지는 방향이 음의 방향이라고. 되니? 잘 봐.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계도 배웠지. 네. 접선의 기울기 배웠지. 네. 접선의 기울기, 그치? 네. 아. 그게 변화량을 갖고 있는 비율이죠. 위치 변이의 변화량의 비율이죠. 위치 변화량의 비율. 그렇죠. 평균 변화를 배웠지. 네. 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아. 접선의 기울기가. 네. 그치? 이거 전부 다 네. 기울기 양이야, 양이야. 네. 양이 아니지야. 야. 야. 이제 기울기가 이제 0대지.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0으로 돌아서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 네. 음수지. 네. 아시겠어요? 네.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있죠? 네. 그죠? 양에서 음으로 변화가 생겼지? 그치?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이거. 아... 오... 속도가 0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운동 방향이 바뀌어. 방향이. 방향이 바뀌는 거야. 3초를 기점으로, 왼쪽에서는 양의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생각하면은 3초 뒤로는 음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거야. 방향이 바뀐다 이 말이야. 자, 수직선 운동에서 마찬가지야. 수직선 운동에서도 호준이가 편의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본 거야. 근데 편의점에서 집으로 오는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본 거야. 음의 방향으로. 아시겠어요? 예. 방향성을 품고 있는 걸 벡터,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의 크기를 뭐라고 부른다? 스칼라라고 과학 시간에 따로 배울 거예요. 네, 여기서는 숫자에서는 다루지 않아. 벡터, 스칼라 이런 안 다루는데 위치는 뭐를 갖고 있어?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야. 아, 그런데 거리는 방향성을 품고 있지?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치 변화량의 빈다 절대값이야. 얘는 위 변이 있지, 변이. 변이의 절대값의 개념이 바로 거리가 되는 거야.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됐죠? 예. 자, 이거 다 지우고 할 거야, 이제. 이거야? 하나만 더. 얘들아, 공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 떨어지는 순간에 속력이 0이니? 아니요. 아니죠? 네, 왜? 접선의 기울기 0인데, 네. 어떻게 이게 기울기 0이 되냐? 힘의 크기를 갖고 있지. 네. 땅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얘는 계속 뚫고 내려갈 거 아니야. 힘의 크기를 갖고 있잖아. 네.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냥 위치가 0일 때야, 그러니까. 자, 다시. 뭐라고요? 땅에 떨어진 있죠? 네. 땅에 떨어진 있죠? 얘는 속도가 0인 게 아니야. 아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네. 속도가 0인 게 아니라, 그냥 위치가 0인 거야. 아니다. 아, 이거 배웠는데. 배우지, 배우지. 역학적 에너지. 네, 역학적 의미에서. 그치? 위치가 0 되는 거야, 그냥. 네. 위치가 0인 거야. 속도 자체는 0이 아니죠. 미녀. 자, 볼게요. 자, 이제 개념 정리할게. 유머 정리. 예. What time is it now? It's 6:30. 자, 정석이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거든? 자, 따라해요. 평균 속도. 평균 속도. 평균 속도. 평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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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속력. 평균 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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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올지 예상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되니? 다 다른 거야. 우와. 자, 따라해 봐. 또 가속도. 가속도. 와. 어우, 싫어. 평균 가속도. 가속력. 가속력. 아이고. 가속력. 됐어요? 네. 자, 가로를 칠게요. 우리가 흔히 속도라고 하는 건 네. 순간 속도야. 순간 속도. 아.
네. 우리가 흔히 속력이라고 하는 건 순간. 순간 속력이야. 그러니까 줄임말이야. 되니? 자, 아까 훈이 쌤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치 변화량은 길이야, 좌표야? 좌표. 좌표 변화야. 얘는 좌표 변이야. 좌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길이 변화량은 말 그대로 길이, 그러니까 일단은 위치 변화량 말고요. 거리 변화량, 거리 변화량. 예? 거리 변화량은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길이야, 길이. 그 다음에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품고 있다 생각하면 되지. 보통 그래도 얘는 오른쪽 운동, 얘는 왼쪽 운동. 만약에 포뮤스 운동을 생각할 때 얘는 위로 향할 때, 얘는 아래로 향할 때야. 관례 표현이. 자, 수익선에서는 얘가 오른쪽 표현. 예. 얘는 왼쪽 운동. 얘는 오른쪽 운동. 예. 아니, 포뮤스 운동에서는 얘가 위로 향할 때. 얘는 아래로 향할 때야. 예. 아니, 예. 자, 거리 변화량의 개념은 길이 개념이기 때문에 음수가 있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자, 좌표를 얘기하는 게 좌표는 또 X를 얘기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라는 말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네. 걸리. 시간, 시간. 시간분의 거리. 위치? 얘는 거리가 아니야. 거리, 네. 위치. 총 역에 남는 거리야. 예. 예. 얘는 변위야.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이야. 변위. 위치 변화량이야. 이렇게 정의를 내려. 네. 그래서 걸린 시간의 그 차이를 우리는 뭐라 불러? 델타. T라고 불러요. 네. 좌표는 뭐라 불러요? X라부터 부르거든, X? 네. 얘는 델타 X라 불러. 아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을 미분친 게 누구야? 속도야. 얘를 미분친 거야. 얘는 간격이죠. 오케이. 간격이죠. 예. 얘는 뭐라고요? 리미트 친 거라고. 오케이. 간격이 뭐가 되도록? N 0. 0에 가까워지도록. 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죠. 예. 우리 평균 변화율을 뭐라 불렀어? 평균. 직선의 규격이라 불렀지. 네.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였잖아. 네. 이게 접선의 기울기고 이게 직선의 기울기야. 오케이. 알겠니? 네. 그러니까 여기다 리미트 친 거야. 아하. 자,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X. 알겠니? 예스. 미분 친 거라고요. 네. 미분 치다가 영어로 뭐야? Differentiate지. 아, 그래서 T, X, of, DT라고 부르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미분쳤다는 뜻이야. 네네. 왜 갑자기? 시간에 대해서 좌표를 미분친 거야. 선생님, 저 T 약분. 그게 뭐예요? 어디요? T 약분. 아, 그거 아니고 기호예요. 아, 진짜. 아, 기호예요. 값이 아니라 기호. 갑자기 일으켜. 아, 진짜. 아시겠어요? 자, 평균 속력도 얘랑 비슷하죠? 네. 얘는 뭐라고요? 걸린 시간분의. 걸린 시간분의. 그. 길이, 거리 변화. 거리 변화량. 네. 거리가 보통 기호로 뭐죠? distance L L이에요. 그러니 걸린 시간은 T. 시간의 변화니까 양이니까 델타 T. 네. 거리는 델타 L. length 길이 length length 알겠니? 자, 이게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의 극한을 극한의 속력 알겠어? 네. 이거 정석이 안 나와. 네. 그러면 여기다 뭐 붙인 거야? 리미트 친 거야. 네. 2분. 이 간격이 점점 0으로 가까워져서 풀었다는 얘기잖아. 그렇군요. 그치? 여기다 뭐 붙인 거? 평균 변화의 극한이니까. 이게 미분쳤다는 얘기잖아. 네. 미분쳤다. 기호가 뭐라고? 시간에 대해서 뭐를? L을 미분했다고요. 근데 읽을 때는 DL of DT 혹은 DL DT라고 읽어. DL DT 혹은 DL of DT. 알겠어? 네. 자,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네. 그러니까 순간속도, 순간속력은 뭐란 거야? 미분친 거야, 미분. 미분. 미분친 거라고. 오케이. 이 미분친 거라고요. 오케이. 네. 네. 되니? 네. 자, 우리가 아버지가 추석이 돼갖고 이제 친척집 지방으로 차를 끌고 내려가시는데 네. 고속도로 달릴 때 계속 100km로 달리니? 아니요.
근데 평균 성적은 되게 나올 수 있지. 네. 근데 어느 순간은 막 80km로 가다가 뻥 뚫린 구간은 막 140으로 달리기도 하잖아. 9km. 그게 평균 성적을 구했더니 100km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네. 이게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그치? 네. 속도에 가속이 분단 말이야. 오호. 그치? 그니까 뭐야? 쉽게 얘기하면은 속도 외에 아까 속도 구한 거 있지? 속도 구한 거 있지? 자, 네. 봐봐. 시간에 대한 위치 변환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라 하는 거야? VT라고 하는 거야. V 함수야. VT. VT. 자, 속력은요? VT. VT. 이거는 똑같은 값이 아니죠? 네. 얘는 양이 나오기도 하고 음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 5m/s야. 네. 네. 얘는 왼쪽 방향으로 5m 속력으로 갖다 대자. 네. 네. 방향이야. 네. 그러니까 이건 영... 속력이 몇이야? 속력. 뭐야, 5. 예스. 절대값 붙인 거라고. 예스. 이거. 얘는 여기다 뭘 붙인 거라고요? 절대. 절대값 붙인 게 속력이라고요. 네. 속력은 플러스 5예요. 속력은 음의 값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속도는 양과 음의 방향을 다 품고 있어. 네.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의 방향으로 갖다 뜨자. 되니? 그리고 네. 가속도는 어디를 미분친 거야? 가속도는 순간 속도를 다시 미분친 거란 말이야. 다시. 와. 순간 속도를 다시 예스. 미분친 거라고. 가속 가속은 페달이 뭐야? 가속력이 뭐야? 엑셀? 엑셀, 엑셀러레이터. 그치? 그 다음 에이트라고 말하네. 그치? 에이지, 엑셀러레이터. A로 시작해. 가속. 아. 자, 가속 영역은? 속 영역은? 네. 여기에 뭐 붙인 거야? 미분, 속력을 미분시키고. 절대가 붙인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건 봐, 지금. 아시겠어요? 속력은 그냥 속도에 그냥 절대가 붙인 거예요. 예. 예. 아, 수고하셨다. 23분에 뵙겠습니다. 속도는 보여주는 막 평균 속도. 평균 속도를 미분친 게 뭐라고? 속도라고요. 네. 속도의 줄임말은 뭐의 줄임말? 순간 속도. 네. 평균 속력 비율이죠. 네. 평균 변화율이지. 네.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게 뭐야? 속? 역. 줄임말, 뭐의 줄임말? 순간 속력. 되니? 예스. 가속도. 그 다음에 가속력이라는 게 있지? 네. 가속도는 뭐를 미분진 거? 속도의 미분. 속도의 미분. 네, 가속력의 미분. 절대값 붙인 게 가속력이야. 예스. 쉽게 생각해. 위치 변화량이야.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을 줄여서 견위라고 그러죠? 네. 얘를 미분친 게 뭐라고? 속. 속. 속도. 뭐야? 그니 위치 변화량의 미분, 그러니까 위치 변화량의 비율, 그렇지? 시간에서 나눈 값이 비율이지. 그걸 미분친 게 속도. 속도를 다시 미분친 게 가속도. 가속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연산으로 할게. 가속도를 그럼 적분하면 속도. 그게 적분이 바로 속도야. 속도.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경험이니,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 위치 변화량의 변화율이라 그랬지? 네, 위치, 위치는 보통 좌표 값이니까 X를 얘기하는 거야. 네. 델타 T 분의 자, 델타 T 분의 델타 X. 델타 X. 이게 비율이야. 네. 걔를 미분친 게? 속도. T. 속도야. 속도 다른 말로? VT야. T에 관한 함수식으로 보면 VT 뭐, 그치? 무슨 T요? VT. VT VT 시간에 대한 함수 V 아. Velocity 그러니까 스피드 스피드는 속력이고요 Velocity가 속도야 Velocity 아, 알겠지? 아. 되니? 자 얘를 미분친 게 뭐라고? 네? 가속도 가속도라고요? AT 아셨죠? 자, 그 다음이 두 번째. 속도의 절대값 개념이 뭐라고? 속력. 속력이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속도가 0일 때 갖는 의미가 뭐라고? 운동이 정지한 거야. 네. 혹은?
가장 위, 가장 최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바꿀 때야. 운동 방향을 전환시킬 때 일어나는 일이 뭐야? 속도가 0일 때야. 네. 두 가지 개념이야. 흔히, 근데 흔히 여기를 잘 보셔야 돼. 네. 운동 방향 전환이 일어났을 때를 네. 속도 0이라고 불러요. 네. 그치? 그 다음에 폼스 운동에서 땅에 떨어졌다. 속도가 0이야? 아니요. 아니요. 뭐가 0이야? 위치. 위치가 0이야? 위치. 높이가 0이구나. 네. 조심하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 문제를 풀 때 흔히 헷갈려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그래프를 그려. 야, 예를 들면 잘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거야. 자, 세로축이 무슨 축이야? Y축. VT야? VT. 예. 속도야? 예스. 가로축이 T축이야? 네. 자, 모양이 이렇게 되고 있어. 내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야. 네. 자,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가 몇 초부터 몇 초 사이야? 0초이요? 0초부터 2초 사이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네. 네. 자, 2초부터 4초 사이는 왼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네. 자, 4초에서 6초 사이는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네. 이건 속도죠? 네. 속력은? 속력? 속력. 계속 속력을 꺾고 올린 그래프야. 그래서. VT의 절대값이라고. 자, 네, 드르륵이죠? 자, 그냥 편의상 여기를 그냥 1로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로 볼게. 그럼 거꾸로 올라왔지? 모양이 그대로지? 1, 2, 3, 4, 5, 6초일 때. 그대로 모양이 여기까지죠? 다시 거꾸로 올라왔죠? 네. 이거죠? 다시 이거죠? 그쵸. 이거죠? 이해돼요? 네. 자, 0초부터 1초 사이는 가속이야? 예. 가속이야? 네. 1초부터 2초 사이는? 감속이에요. 속력이 줄어들고 있는 거야? 네. 줄어들고 있지. 속도는? 속도 늘어나고 있지? 네. 줄어들고 있지? 속도 줄어들고 있지? 네. 속력은? 늘어나고 있지? 네. 이해돼요? 네. 속도 늘어나고 있지? 네. 속력은 줄어들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속력 늘어나, 아, 속도 늘어나고 있죠? 네. 속력도 늘어나고 있죠? 네. 속도 줄어들고 있죠? 네. 속력도 줄어들고 있지? 네. 괜히? 이건 오른쪽 운동이지? 자, 운동 방향이 전환되는 때가 언제야? 2초. 속도가 0일 때지? 아. 속도가 네. 0인 게 어디야? 2초하고? 4초에서는 운동 방향이 전환되잖아. 자, 0초부터 2초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네. 그러다가 2초가 됐을 때 방향 바꾼 거야. 방향 바꿔서 2초 동안 다시 왼쪽으로 그만큼 가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4초 뒤에 다시 운동만 바꾼 거야. 근데 오른쪽으로 간 거야. 자,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네. 그게 면적이야. 그게 거리야. 맞다. 과학. 아, 그래, 과학에. 자, 자, 내가 아까 속력이 몇이었냐, 1형이? 네. 그러면 0초부터 1초까지는 얼마 움직인 거냐? 2분의 1 움직인 거지. 1초부터 2초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그러면은 출발 요기 땅에 딱 네. 6초 뒤에 6초까지 움직인 거리 몇이야? 3. 3이지. 6초 뒤에 위치는 어디야? 6. 2. 2. 그렇지. 오, 그러네. 와. 여기가 움직인 거리지? 네. 여긴 1 움직였지? 네. 여기도 1 움직였는데, 금의 방향으로 움직였지? 네. 그러니까 4초 뒤에는 위치가 다시 0이지. 그럼 1 아니야?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아, 1이네. 1이네. 다시 그 위치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네. 언더셋? 네. 네. 이거 이해하시면 다 끝난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한번 찍고요. 네. 테스트 한번 그냥 지켜봅시다. 아직 찔러. 튀어봐. 다 같이 할 수 있어. 자, 거리, 넓이, 부피에 대한 견의도, 견의의 미분값도 취할 수 있는 거. 순간, 순간 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 자, 잠깐 보여주고 가자, 이게. 자, 이게 거리 LR. 티까지 움직인 거리가 LR. 네. 자, 시간의 변이가 얼마, 변화 양이 얼마큼 생기면 델타 TR. 이 양이 델타 TR. 네. 그러면 여기 시간은 T 플러스 델타 TG. 그렇죠. 그러면 이때 길이에 대한 변화량이 나오지. 그렇죠. 그치. 자, 그 다음에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 이만큼 이런 거, 정석에 이런 내용 나와요. 여기 T초 동안 이루어진 넓이 R. 저게 뭐야? T초 동안 이루어진 넓이. 네. 됐니? 그런데 거기에서 이만큼 다시 변화가 생겼어요. 오우. 이게 델타 TR. 네. 아. 그치? 그때 나온 변화량이 S, 델타 S가 되는 거야. 네. 넓이. 부피도 마찬가지. 부피. 이만큼 물이 채워져 있었어. T만큼. 그치? 그럼 델타 T만큼 더 채워졌어요. 델타 T만큼 물이 더 채워졌어요. 자, 이만큼 찾아뵙던 부피가 V고요. 예, 델타 VR. 됐니? 그러면은 시간의 변화량에 대해서 길이 변화량, 넓이 변화량, 부피의 변화량 가지고 비율로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이 될까? 델타 T분의 델타 L로 표현할 수 있지. 이게 길이 변화량을, 길이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비율이지.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자, 얘는 델타 T에 대해서 넓이 변화량을 취했지. 비율로. 평균 변화율이야. 자, 시간. 델타 T에 대해서 볼륨. 자, 부피의 변화량을 비율로 취했죠. 네. 평균 변화율이지. 네. 저기다 뭘 취한 게? 절대값. 리미트 취한 게. 리미트. 되니? 미분이죠? 네. 그러면 L에, T에 관한, L에 관한 한두 식이 나오는데 그걸 미분 찾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얘도 마찬가지야. 리미트. 자, 미분 취해요. 평균 변화의 극한이죠? 네. 그게 ST. 시간에 대한 넓이 변화량에 대해서 양을 취했다고 하면 그걸 미분 쳤다고 보는 거야. 됐어? 여기도 마찬가지. 리미트. T가 어디, 델타 T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0으로 갈 때. 미분 친 거지. 그러면 VT. 나 이건 볼륨이니까 V라고 그냥 데이터 쓸게. 그냥 부피죠. 네. 시간에 대한 부피의 변화량을 함수식으로 취했을 때 그걸 미분 친 게 바로 순간 변화율이야. 길이 순간 변화율, 넓이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한 순간 변화율 값을 취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수트는 이 정도 개념으로 끝나요. 그죠? 이걸로 문제 안 풀 수가 있어. 문제 금방 풀려요. 자, 사진 한번 찍고요. 와, 다른 문제예요. 예.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기본 문제. 잠깐만요. 예. 아니, 저 핸드폰 충전시켜줘. 아, 됐어요. 밖에 오면 안 돼요. 슬퍼거든요. 그러니까 유산 좀 괜찮아 안 죽어. 나중에 사진 찍고 보내줄 테니까 그냥 있어요. 8-1번의 별 둘. 이진이가 충전해 주세요. 8-1번의 포뮬스 운동 별 둘. 아, 8-2. 8-2번도 별 둘. 둘이네. 자, 새끼 문제 2번에 속역에다가 동그라미. 속역은 뭐에 절대값? 속도에 절대값. 843번 별 한 개인데 수능 기출이거든? 자, 밑에 어디다 비출 거냐면요. 그 밑에 보면 노트 부분에 평균값 정리라고 나왔지? 네. 평균값 정리 기출. 노트 부분에. 아. 평균값 정리가 뭐였죠? 평균과 순변이 같다. 같아지도록 하는 게 그 구간 내에 하나는 존재한다.
8-4번 별 3개. 이거 엄청 잘 나와요, 8-4번. 8-5번도 별 3개. 자, 봐봐. 8-4번에 키가 180이죠? 네. 이 문제는 정답 분석, 미터로 나왔지. 높이 4m 이렇게 나왔지. 180cm 몇으로 바꿔야 돼? 1.8m 써놔. 8-5번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길이가 cm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니까 얘는 매초 몇 cm라고 보는 거야. 뒤집어놓고 써놔. 0.2cm per cm per 세트야. 0.2cm per 세트예요. 네.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32쪽 선택 문제가 몇 번이었니? 잠깐만요. 1, 2, 1, 2, 4, 4 7. 6, 7이죠? 어째 다 동그라미를 하고 있는 거야? 8-2번 봐봐. 예. 연습 문제. P하고 Q에 뭐가 나왔니? 위치, 변화, 변화량 값이 나왔지? 위치 함수식이 나왔지? 네. 위치 함수식. 얘를 미분친 게 뭐야? 톡 뭐야? 오케이. 근데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지. 네. 반대 방향이면 속도의 부호가 서로 달라. 반대되지. 이해돼요? 네. F 프라임 T와 G 프라임 T를 곱했을 때 얘는 양이 나와야 돼, 음이 나와야 돼. 얘는 음이 나와야 돼.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이해돼요? 네. 예. 우선 첫 번째. 자,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안에 다 풀어요? 다 풀어도 몇 개 없는데요. 자, 별거 없으니까 잘 봐. 근데 너네 헷갈리면 안 돼. 아... 네. 8-1번에 보면 우리 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문제를 많이 나온 거 나오지? 아, 많이 풀었어요. 그렇지. 저기서 매초 25m per sec 이런 게 중요하냐? 아니요. 그거를 다 감안해서 만든 식이 바로 HT, 미, 저기, 위치 변화 식이죠? 네. 이 화면이 왜 이러냐? 화면이 이렇게 대시였어요. 어. 그렇지. 어. 자, 기본 문제. 자, 8-4번 봐봐. 자, 그래서 매초 25m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돌에 T초의 지면으로 높이. 근데 몇 미터 높이에서 처음에 던졌냐? 30m. 30m 높이에 던진 거지. 네. 얘가 30m였던 거지. 네. 이게 지면이죠? 네. 해수면으로 보면 되는 거야. 네. T초의 높이를 10으로 만들었지. 그럼 HT로 볼 거야. 얘는 그니까 위치 값이죠? 그렇습니다. 돼요? 네. 자, 위치는 속도하고 관련되니 속력하고 관련된 거니. 속도죠. 시간이, 자, 30, 시간에 대해서 높이가 30 플러스 25T. 자, 마이너스 5T 제곱에 대한 T라는 몇 함수? 2차 함수죠. 네. 자, 그래프 그려서 풀면 좀 더 쉬우니까 막 뭔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래프를 그려. 네. 알겠니? 자, 이때 1번 속도를 구하래요. 속도를 구하래 몇 초 뒤에? 2초 3초 뒤에 속도를 구하래. 네. 자, 2번 땅에 떨어질 때니까 옆에다 써. H와 여길 때 할. 네. H와 여길 때 뭐를 구하래? 속 도. 도를 구하래. 자, 3번.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최고 높이 도달했을 때 그 높이를 구하래. 최고 높이를 구하래. 자, 4번. 평균 속력, 속력 도달하기. 속력. 처음부터 땅이 떨어졌을 때까지의 뭐를 구하래? 평균. 속력. 속력.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죠? 거리. 전체 그 저거 속력이 아니죠? 평균 속력이죠? 네. 평균 변화율이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지. 델타 T분의 델타 L. 델타 L이지. 저기다 미분친 게 뭐야? 저기다 리미트시한 게 속력. 속력이야. 평균 속력은 다른 거예요. 네. 너 이거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위치 성분을 미분친 게 뭐라고? 속도예요. 자, 여기부터 미분칙이 얼마? 마이너스 1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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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5
자, 잘 봐. 오른쪽에다 이거 그릴게. 속도 그래프를 그릴게. 네. 기울기랑 응이지? 네. 마이너스 25인가? 네. 모양이 이렇게 됐나? 네. 얘가 마이너스 10, 아, 나 10분의 20, 그러니까 2.5죠, 얘가. 네네. 그치? 그니까, 2.5초까지는 하늘 향해 위로 가고 있는 거야. 네. 2.5초 이후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쵸, 그쵸. 1이? 아, 최고 높이가 속도가 몇일 때야? 0일 때잖아. 그니까 얘가 2.5초야. 아하. 2.5초에 속도가 0이 되잖아. 네.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잖아.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2.5초 전까지는 속도가 양이야, 양이야? 양. 이게 양이야, 미분계수가. 2.5초 이후로는 미분계수가 음이야. 알겠지? 네. 위로 올라가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가 순간 방향을 바꿔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야. 네. 알겠죠? 자, 속도 한번 구했으니까 개인만 하면 되죠? 네. 풀이 2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25니까. 오. 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세컨드. 되니? 네. V3이니까,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25. 25. 그럼 마이너스 오. 5 미터 퍼 세컨드. 네. 되니? 그니까, 2하고 3은 절대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거지. 여기서 플러스죠. 그렇습니다. 2초 뒤에 플러스지. 그 다음 여기는? 3이죠. 네. 그니까, 속력은 서로 어때? 속력은 같은 거지. 네, 속도는 다른 거지. 네, 방향이 이러면 위로 가고 있는 거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네. 이해 되셨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높이가 0일 때 땅에 떨어졌을 때 응했으니까 높이가 0일 때는 몇 초 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자, 높이가 0일 때 알아봅시다. 여기다 0이면.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플러스 30 0일 때죠. 자, 그러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t 마 6 인가요? 몇 초 뒤에 떨어지죠? 6초 뒤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6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6초 뒤에 속도를 구하다니까 v 몇을 구하는 거야? v 6 6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6을 대입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60 플러스 25 마이너스 60 플러스 25니까 마 35 마이너스 35 미터 퍼 세컨드 되니? 예. 그러니까 땅에 떨어진 순간도 움직임의 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속도가 0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자, 여기요. 최고 높이는 속도가 몇일 때야? 0일 때. 0일 때지. 네, 속도가 0일 때. 아까 속도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구해봤더니 몇 초였니? 2.5초. 2.5초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때 높이는 2.5를 대입해서 높이를 구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2.5면은 분수를 얼마로? 2분의 5 데이터를 풀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이거는 H에다 대입하는 거지.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암산해봐. 30 플러스 21.25예요. 네. 71.25예요? 네. 뭐야? 잘 봐. 아. 마지막 문제 본다. 처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평균 속력이죠? 네. 자, 잘 봐. 얘가 처음에 요이 땅에서 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Y축 근가 여기 V로 볼 거야. 아, 얘 H죠? H. 이걸 볼 거야. 얘가 0이죠? 네. 그죠? 처음에 위치가 몇이야? 30. 30이야, 30. 이걸 내가 0 대입하냐? 아, 네네네. 아, 그럼 거의. 이래? 최고 높이 두 배가. 그렇지. 그 말이지. 자, 최고 높이 이렇게 움직인 거리가 몇이야? 61.25. 이게 61.25지? 두 배 가지고 30대요. 그치? 네. 그런데 요만큼 움직였지? 네. 이것도 네. 움직인 거지? 아, 최고 높이를 두 배 한다면 30m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게 움직인 거리 아니야? 그렇죠. 와... 이해돼요? 네. 아니면은 요 높이를 딱 구하든가 30m 빼가지고 구하든가. 네. 그러니까 얘는 61.25를 몇 미터? 몇 배? 2배. 두 배 한다면 몇 미터를? 30. 30을 뺀 게 움직인 거리 아니야? 네. 몇 초 동안? 6초 동안. 이해돼요? 계산할 수 있죠? 12분에 네. 얼마냐? 12분에 185 12분에 185 미터? 미터 퍼 세트 오케이 됐죠? 네. 예. 아, 근데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잘하네요.
헷갈려 할 만도 한데. 수현아 괜찮아? 아 이거요. 움직인 거리니까 얘는 움직인 게 여기랑 여기지. 그러니까 61.25m를 한번 구하고 그냥 아니면은 61.25에서 30을 빼봐. 그게 31.25잖아. 여기가 31.25야. 그렇게 계산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61.25를 두 번 계산한 다음에 31.25를 빼버리면 되잖아. 그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리 아니야.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지울게요. 궁금했는데 예. 그 거리가 저 직선이랑 다른 것 같아요. 뭔 직선? 뭐라고요? 다시요. 저 그 쌤이 옆에 네. 노란색 맞대기로 아. 움직인 거리 표현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랑 이 포물선이 움직인 선의 이게 길이랑. 봐봐. 뭐라고 하냐면 똑바로죠? 좀 미분한 것 같아. 아. 네. 똑바로죠, 똑바로.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 화장실에 갔다 가지고. 급한 말. 1분만 있다가 여기 끄지 못 끄지고 진짜 나 그거 핸드폰 있었어 방전에 빨아 어 근데 중요한 거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갈게요 아니 선방이 중요한 자 이건 수직선 운동이냐? 어 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 시각 T? 뭔 소리예요? 시각 시각은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시각은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아 예 시각은 순간 네네 자, 이게 이제 위치 함수를 얘기하는데 자 위치 함수 XT라고 할게요 시간에 대해서 위치 표현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3분의 1 TAT 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T가 몇 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니? 3차 함수로 표현되어 있네 그러면은 움직이기 직전의 위치는 어디야? 0 여기다 0 대입하면 0에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에 좀 강조해서 이거 하나 보여줄게. 변 위를 생각할 때는 아이고 변 위를 생각할 때 주의사항 알려줄게. 주의사항 이거 애들이 접근할 때 많이 들리거든? 초기 위치를 잘 보셔야 돼. 초기 위치요? 초기 위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야. 초기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네. 자, 보통은 문제가 어디로 나오면 0으로 나와. 0이 아닌 데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몇 초 뒤에 위치는 어디입니까? 그랬을 때 무조건 위치 변, 위치 시계에다가 그대로 데이터를 풀면 안 돼요. 네. 됐니? 그러니까 초기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 잘 보고 풀라고요. 네. 자, T에다가 0 대입하면 초기 위치가 어디였어? 0. 0에 있었다고요. 됐나요? 자, P가 움직이는 방향이 바뀌는 시각이 있어요. 방향 전환이죠. 방향 전환은 위치와 관련 있는 거와 속도와 관련 있는 거야. 상원아, 네. 방향 전환은 누구와 관련 있니? 방향 전환이요? 속도가. 속도. 아까 얘기했죠? 아, 네. 속? 도. 도가 뭐일 때야? 0일 때야. 속도가 0일 때 정지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야. 아,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0일 때는 위치와 관련 되지. 그치? 방향을 저 바꿀 때는 뭐냐면 순간 봐봐 얘가 움직이다가 방향 바꾸려면 잠깐 멈췄다가 돌아가잖아 알겠지? 네. 아니면 물체가 위로 떴다가도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잠깐 멈췄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방향이 전환된다 보면은 속도가 0일 때로 보시는 거라고 그럼 속도를 어떻게 구해요? 뭐의 미분값이야? 변이 아. 변이 네. 변화량 아, 아.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 그래요? 얘를 미분 친 거지 네 변이 그게 바로 VT가 되는 거야 네네 됐니? 자 T에 대해서 미분 치면 T제곱 마이너스 T플러스 그렇지 T야? 자 V함수 우리 X절편 구할 수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가로축과 만나는 거 구할 수 있지? 네 자 그래프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이거 그려볼게요 몇 차 함수 그려주니? 2차 함수 2차 함수 그려주지 2하고 2랑 8 이렇게 그려주죠? 네 5가 이해돼요? 네 속도가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 낮을 때가 몇 초냐? 5 5일 때 5일 때 이거 5일 때죠 네. 5일 때 속도가 얼마죠? 25마구 마구인가요? 네 마구 미터 퍼 세 이해돼요? 이게 속도의 속력이에요?
속도. 속도죠. 속력은 이걸 어떻게 한 거야? 절대값이다. 절대값에서 뻥뻥? 롤링 그래프지. 됐니? 자,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어때요? 감속인가요? 네. 속. 2초부터 5초까지도 감속인가요? 네. 가속.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떨어지고 있지? 네. 속도야. 속도가 다시 5초부터 8초까지. 올라가고 있지. 8초 후에도 올라가고 있지. 속력 올라와, 속력. 속력은. 얘는 뻑뻑 올렸지? 네. 여기 때 얼마냐, 얘가? 감소해. 아. 여기 때 16이지? 뻑뻑 네. 올리면 여기가 9죠? 네. 모양이 이렇게 되지? 네. 이게 돼요? 네. 그러면 2초부터 5초까지는 속력은? 증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운동 방향을 2초 뒤에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운동 방향을. 되니? 운동 방향이 0초부터 2초까지는 플러스였지? 2초부터 8초까지는 마이너스였지. 8초 뒤로 플러스지. 네. 그러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2초까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2초 뒤에 다시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네. 몇 초까지? 8초까지. 8초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8초 뒤에 방향을 바꿔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네. 이해 되셨어요? 네. 됐죠? 그럼 방향, 운동 방향 바꾸는 게 몇 초와 몇 초야? 2초와 8초. 그래, 2초와 8초. 8초야. 8초. 되니? 예. 자, 2번. 티가 몇 초부터 몇 초까지? 2초부터 8초까지 최대. 9초요, 9초. 아, 9초요? 9초까지 최대. 승리야. 속. 여기만 절대값이지. 네. 그럼 0, 2초부터 우린 잡았지? 네. 그럼 9초. 9초일 때 속도 구해봐. 네. 9초일 때 속도가 몇이냐? 7이요. 7이에요? 네. 그럼 7이면 밑에 있는 거죠? 네. 7이면 여기 밑에 있는 거지? 네. 우리가 네. 9죠? 그러니까 최종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지 맞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맞는 거지? 네 그치? 그러면 2초부터 9초까지는 최대 속력은 몇이야? 9초입니다. 9야 9. 아, 되니? 네. 속력이니까 얘는 최대 속력은 9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보시는 거지. 되죠? 네. 그래프를 꺾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문제 읽어봐. 너 많이 급해? 우진아? 네. 아, 그, 보고 갈까 해서. 보고 가, 빨리, 보고 가, 빨리. 한 거 맞아? 다음 해보는 거야. 아, 진짜 하고 싶은데. 저기 서 있어. 자, 문제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너 갔다 와, 그냥. 빨리 갔다 와. 현재 나와 있는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야? 가속도 그래프야? 가속도. 속도. 속도 그래프지?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한 거야? 2분. 2분 친 거죠. 빨리 갔다 와. 가속도 AT는요? 네. 네. 속도 VT를? 2분. 2분 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됐죠? 네. 여기 뾰족한 점 보이니? 첨점. 네. 첨점이 어딨니? 1일 때랑 2요. 아닌가요? 1일 때 첨점이에요? 아닌가요? 아니구나. 2일 때였어요. 2일 때 정점인가요? 네. 자, 그래프를 볼게요. 무슨 소리죠? 모르겠어요. 아, 진짜 방금 뒤져는 소리.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다. 예. 1초부터 2초 사이의 속도는 몇이야? 등속이지? 네. 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감속인가요? 네. 2초부터 3초 사이는? 그런데 0초부터 1초 사이는 속도가 일단은 가속이지? 네 가속은 근데 등가속은 아니지? 아, 아니죠. 한전수 아니에요. 등가속은 아니죠? 네. 등가속은 그대로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 거야? 네. 그치?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네. 이해 돼요? 네. 자 일단은 봐봐. 2초일 때 미분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좌미분계수 몇이야? 이거 미분치면 아 0. 상수함도 미분치면 0이지. 네. 근데 오른쪽은? 0이지. 네. 왼쪽은 좌미분계수는 0인데 우미분계수는 0이기 때문에 같이 가. 안 와요. 그렇지. 여기서 미분이? 안 돼요. 불가야. 안 돼요. 저... 미분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거 첨점이라고. 네, 그러면 여기 미분 쳤을 때 뚫려야 돼. 잘 봐. 그러니까 자, 이제 가속도 함수를 그려볼 거야.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를 뭐한 거요? 미분. 미분 친 거예요. 그렇군요. 아이고, 아이고. 예, 티축을 좀 위에다 할게요. 네, 영희자. 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잘 봐.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자, 얘들아. 네. 여기는 지금 VT가 몇이야? VT가 K요. 여기 VT가 몇이냐? 이거 기울기 몇이냐? 음수. 마이너스 K죠? 네. 근데 상품만 영진하고 있죠? 네. 이거죠? 직선의 그래프가 얘지? 네. 상품만 영진하잖아. 기울기는? 마이너스 K 아니야? 그쵸, 그쵸. 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KT 더하기 3K 아니야? 네. 네. 자, 이거 미분 치면 몇이야? 0이요. 0이지. 이거 미분 치면 0이니까 1초부터 2초 사이는 0이야, 가속도가. 이해돼? 네. 여기 미분 치면 몇이야? 저기는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죠? 네. 이거 미분 치면 마이너스 K잖아. 네. 네. 그니까 여기서 직선이 그려지지. 아하. 예. 아. 근데 여기는 뚫려야지. 미분이 불가능하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돼요? 얘는 3은 들어갔고요. 됐죠? 자, 이쪽 보자. 이거는 어떻게 해야 얘는 속도가, 가속도, 얘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지. 네. 근데 봐봐, 잘 봐봐. 0하고 1 사이를 연결할게. 됐니? 네. 이게 평면이지. 아, 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이 평면이 순변과 같아지는 지점이 몇 번 나와? 두 번. 두 번 나오지. 요 두 지점에서는 순간면적이 몇이야? 이거 기울기 몇이냐? K요. 이거 기울기 K지? 네. 그치? 네. 그럼 요 지점에서도 뭐야? 기울기가? K지. 이해돼요? 두 지점이 모두 K지? 네. 두 지점에서 모두 K가 나오지?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 만난 교점을 중심으로 이제 얘는 미분 계속 어떻게 되냐? 그 K보다 아래 아래 있죠? 네. K보다 아래 있어요. K보다 위에 아래 아래 있지? 네. 근데 요 가운데 부분은 K보다 커요. 위 있지? 네. K보다는 아래 있지? 얘는 아래 있어요. 다시 아래 있지?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돼야지. 여기 지나고요. 그러니까 평면이 네, 네. 순변과 같아진 지점이 얘는 적어도 한 번에 적어도 두 번 나오네. 네. 그러니까 모양이 여기 얘는 K보다 위쪽이잖아. 네. 얘는 K보다 아래쪽이지. 얘는 K보다 아래쪽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는 K보다 아래쪽에서 그래프 그려야 되고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위쪽에서 그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얘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판단하는 거야. 네. 근데 봐봐. 일단 이런데 미분하는 건 쉽지? 네. 미분해서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지? 네. 여기 청점이니까 미분 불가능했던 거 요건 요 지점 잡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언더세? 네. 그 다음에 얘는 K가 되는 지점이 몇 번 나온다? 두 번. 두 번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K보다 기울기 어때? 적선의 기울기야. K보다 크잖아. K보다 큰 지점이 나오잖아. 네. 기울기가 커요. 알겠니? 그런데 이 왼쪽은 K보다 작아요. 작아진 쪽이잖아. 아... 양수긴 양수인데, 양수긴 양수인데 작아진 쪽이잖아. 네. 여기도. 작아요. 작아진 쪽이지. 왜? 여기가 아까 뭐였어? 이게 K였잖아. 네. K보다 얘는 작아진 쪽이지. 이렇게 작아지잖아, 이제. 그쵸. 미분 계수가 작아진 쪽에 나오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찾으면 몇 번이야? 3번. 3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3번은요, 그 3에 너무 뚫려있네. 뚫려있어요? 네. 0과 네. 네. 아. 0과 3이라고, 아. 아, 0과 3. 개구안이죠? 네. 아, 개구안에 뚫려있어야 되는구나. 예. 개구안. 예. 네. 0과 3 사이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몇 번? 4번이요. 4번이, 4번이 어딨어요? 아, 8대 4번 한다는 거. 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대 4번 보자. 자, 사진 찍어요. 사진 찍어요.
빨리 갔다 와. 진짜 급하고 제발 빨리 갔다 와. 여기서 하지 말고. 중요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 그런 거 진짜 이거 다 가야지. 이거는 너희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편비분 기술을 배워, 아, 테크닉을 배워서 편비분으로 가면 더 쉬운데 수트에서는 편비분이 없거든? 네. 나 네 개의 변수 T를 사용해서 표현한 방식들을 알려줄게. 자, 뭐를 배운다고요? 쌤, 이게 마지막 수업이죠. 어. 이 수업 방금 쉬어. 어, 네. 자, 네 개의 변수 시간에 대한 변수 T를 이용해서 우리 문제를 다룰 거야. 네. 편비분은 언제 배운다고? 미적분에서 배워요. 자, 8, 4, 5. 그대로 설명해줄 테니까 정석대로 해줄 테니까 잘 들어. 네. 키가 180인 사람이 있는데. 네. 자, 가로등이 여기 서 있어. 네. 반짝반짝반짝. 그치? 이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어우, 신기하네. 사람이 키가 몇이라고요? 1.8m. 이 사람 제갈이야. 여기 움직인다. 어우, 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네. 그치? 사람이 팔 이렇게 있는 거야. 좀 섬뜩한데. 오, 이게 얼마나. 저게 뭐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네. 이상한데. 웃기랑 뭔 길이야. 됐어요? 네. 오. 사람 가로등 바로 밑에서 움직였지? 네. 그치? 네. 사람이 이쯤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딨니? 이 사람의 그림자는? 저기 있지. 저 사람 오른쪽, 오른쪽. 이슬선을 그렸을 때지? 네. 여기가 그림자. 자, 아,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야? 여기가 그림자야. 네. 이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저... 그림자, 여기가 그림자야. 네. 자, 이 사람의 그림자야. 네. 자, 그 다음에 머리 끝에 그림자야,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있었으면 머리 끝이, 머리가 어디 있지? 그림자가 없지? 네. 사람이 좀 움직였지? 그치? 이 사람이 움직여야지. 네. 이 사람의 머리 끝이야. 머리 끝 그림자가 여기지. 네.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머리 끝 그림자가 여기지. 이 사람 여기 있으면 머리 끝 그림자가 여기지. 네. 이 사람 여기 있으면 머리 끝 그림자가 여기지. 네. 이 사람 여기 있으면 머리 끝 그림자가 여기지. 네. 머리 끝 그림자가 움직이지. 네. 그림자랑 머리 끝이 달라. 네. 아예니 사람이 여기 위치하고 있다 볼게. 되니? 그럼 그림자 여기가 그림자죠. 그렇죠. 그죠? 머리 끝의 시작은 여기지. 머리끝 그림자는 여기지. 머리끝 그림자는 여기야. 머리끝 그림자는 여기야. 헷갈리지 마. 네. 됐어? 네. 이건 이 사람이 가는 그림자고요. 네. 머리끝의 그림자는 움직임을 처음부터 보는 거야. 와. 이 사람이 이 정도 위치했을 때 머리끝 그림자는 여기 있잖아. 그렇죠. 머리끝 그림자의 시작은 여기야. 아하. 알겠지? 네. 그래서 얘를 변수를 어떻게 넣기 시작했냐면은 여기를 x, 전체를 y라는 거야. 정석은 이렇게 풀었어. 상관없는데 네. 정석하고 좀 다르게 풀면 너네 나중에 곡수할 때 헷갈릴까봐 그냥 똑같이 해줄게. 네. 여기를 x 변수, y 변수로 놓은 거야. 됐니? 네. 자, 이 사람이 키가 몇이라고? 180. 1.8m. 가로등의 높이는? 44m. 됐니? 그럼 여기가 y 빼기 x냐? 네. 뭐가 보이냐? 닮음. 닮음이 보이는 거야. 네. 자, 닮음 관계를 먼저 가볼게. 아, 닮음. 도형 나오면 전부 다 뭐야? 닮음 or 넓이. 피타. 네. 알겠지? 네. 자, 이걸로 갈게. 이거 대 이거는. 자, y 빼기 x 대. 1.8은. y 빼기 x 대 1.8은. y 대. 4. 이게 성립하지? 네. 그럼 이렇게 곱해볼게. 4y 빼기 4x는? 1.8y. 1.8y. 2.2y. 얘를 넘기면? 2.2y는? 4x. 네. 자, 17 곱하면? 40x는? 22y. 2로 나누면? 20x는 11y. 그러니까 끄집어낼 수 있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자, 이 사람이 움직이는 속도가 있니? 있네요.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x니? 네. 이 사람이 움직인 길이가 x니? 잘 나와. 이 사람이 갖는 움직임의 속도가 있지? 네. 속도가 바로 길이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야. 율. 속도. 이 사람이 갖는 속도가 몇이라고? vt. 이 사람이 갖는 속도가 몇이라고? 88. 88이라고요.
됐니?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무슨 변수를 사용한다고? 네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고요? 네. t를 단위를 뭘로 볼까? 분으로 볼게. 그러면 x를 몇 t로 움직이냐? 1분의 몇 움직여? 88. 88. 2분이면? 88 곱하기 2죠? 네. t분이면? 88t. 그래, 네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고요. 됐니? 자, 편미분 알려줄게. 네.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쳐봐. x를 t에 대해서 미분쳤지? 네. t 미분쳐봐, 얼마? 88. 이게 이거야. 오. 그럼 얘 적분쳐봐. 이게 88t야. 아. 조금. 시간에 대해서 얘를 미분쳐봐. 네. 편미분. t에 대해서 미분치는 거야. 네. x를 t에 대해서 미분쳐. 그게 기호가? 이게 기호야. x를 t에 대해서 미분치세요. 네. t에 대해서 미분치면 88이잖아. 네. 그 속도야. 근데 우리는 네 개 변수 뭐를 사용해서? t를 사용해서 x를 표현할 수 있느냐. x를 t에 대해서 표현하면 y도 t에 대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오케이? 예스. x자리에 몇을 넣을까? 88t를 넣으면 11y가 뭐가 돼? 22 곱하기 88t지? 네. 그럼 y는? 2 곱하기 176t. 100. 76t. 76t? 네. 맞아? 네. 82가 86, 8. 맞아요.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x도 t에 표현할 수 있고, y도 t에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네. 자, 문제 읽어볼게. 이 사람이 가는 머리 끝에 그림자 속도. 머리 끝에 그림자가 어디냐? y. y죠? 그럼 1번 이거지? 네. 머리 끝에? 아니 근데 y가 160t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물어봤잖아. 제가 아까 말했는데 11y가 몇이었어? 아까 20s였니? 아 20이었어요. 그냥 생각하구나. 아. 이거냐? 그럼 몇이야? 160. 160t야? 네. 맞아? 네. 자, 머리 끝 그림자의 속도죠? 네. 그럼 얘를 다시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친 거지? 네. y가 몇이었어? 160. 그럼 미분치면? 160. 160이야 해서. 쉬워. 자, 그 다음에 머리 끝 그림자니? 아,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는 그림자니? 네. 그림자는 몇이야? 그림자는 y 빼기 x. 이걸 미분치면 되죠? 네. 뭐에 대해서? 될까? 시간에 대해서? 네. 미분치면 되는 거지? 네. 자, y 빼기 x는 몇 t냐? 72t냐? 미분치면? 72야 그래서. 미터 퍼 미니트야. 아이고. 빼니? 어. 그냥 빼지 마. 여기 영상 찍어줘. 우리 즐겨 갔다 온다. 자, 찍었니? 네. 이게 마지막 세 전 30초면 됩니다. 맡기고 올게요. 차례수 5번. 네. 선생님 에어컨 너무 추워요. 추워? 무료세요. 그래, 잠깐. 제일 어디지? 난리 올라간 거 아니었어? 아플? 아니 너도 해. 아 그래 너가 더 잘했고. 문자 스페셜에 갔다 왔네. 자 문제 마지막 문제 읽어봐. 읽었죠. 반지름의 길이가 매주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단 처음 공의 반지름의 길이는 0cm라고 생각한다. 공이 9죠? 네. 이게 반지름인가요? 예. 반짝 되니? 네. 자, 매초 2mm 비율로 증가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그럼 반지름의 비율을, 변화하는 비율을 놓을 수 있지. 그렇지? dr of dt가 몇이야? 0.2. 이건가요? 써놓으면 되죠? 잘 봐. 근데 우린 뭐를 사용한다고? 네 개의 변수를 사용한다고? 네 개의 변수가 뭐예요? 그냥 기치를 네 개의 변수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변수. 네. 네 개 차. 네 개 차야 돼. 그러면 이걸 미분하기 전에 상태로 가볼래? 얼은 몇 t니 그러면? 0.2t.
형적 2t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수2는 이렇게 푼다고요. 미적분에서 그냥 미처럼 푸는데 편미면 가지고 푸는데 우리는 편미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푼다고요. 네. 그러니까 4개 변수 사용해서 아까처럼 이렇게 사용한다고. 아까 우리 그림자 끝과 그림자도 t로 바꿔서 풀었지. 네. 아, 똑같이 푸는 거야, 내가 이렇게. 자, 나 이거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 공의 반지름은 얼마? 0. 그래서 초기 위치를 알아야 돼. 초기 위치 알아야 된다 그랬지. 네. 0이야, 0. 0에서 시작한 거야. 이게 만약에 2에서 시작했으면 2. 그럼 반지름은 2 플러스 가야 돼. 근데 초기 반지름이 0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0 플러스 0.2t야. 그쵸. 자, 잘 들어, 상훈아.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0에서 시작했지? 0.2t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근데 초기 위치가 0이었으니까 0.2t라고 푸는 거고. 됐니? 네. 예. 자, 문제 읽어보자. 반지름의 길이가 몇일 때? 10cm 일 때죠? 네. 그럼 몇 초가 지난 거냐? 50초. 50초네요. 그렇지. 50초가 지났을 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되죠? 이때 겉넓이의 순간 변화율. 자, 부의 겉넓이 얼마니? 4π열제곱. 4π열제곱이죠? 네. 자, V의 공식이 뭐죠? 3분의 4π열세제곱. 3분의 4π열세제곱. 됐어요? 네. 시간에 대해서 구할게. 예. 네. 4π, 어뢰 자리에 뭘 대입하라고요? 0.2t.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야. 네. 부피도 마찬가지죠? 시간에서 함수로 보면 되죠? 네. 어뢰 자리에 모르면? 0.2t. 그렇지. 예, 실제 의미하는. 고맙습니다. 되니? 예. 그러면 제곱해봐. 4파이 곱하기 몇이냐? 0.04냐? 4t제곱. 이거냐? 그럼 얼마냐? 0.0. 아, 0.16이냐? 1t제곱 파이. 아, 이거 파이. 이게 되냐? 네. 자, 얘도 3분의 4파이 곱하기 0.008. 0.008이면 얼마냐? 이게 5분의 1이죠? 네. 이게 5분의 1 세제곱하면 125분의 1t의 세제곱이지. 네. 이게 아픈 할 거 없지. 네. 자, 여기 먼저 놓고 시작하자. 예. 자, 넓이의 순간 변화율이지. 네. 넓이의 순간 시간에 대해서지. 네. 미분치라고. 아하. 쟤네 시간에 대해서 미분치라고요. 얼마예요? 0.32파이 t죠. 네. 시간이 몇 초일 때야? 50. 그렇지. t가 50일 때야. t가 50일 때야. 네. t가 50일 때니까 t가 50대 이상한 얘기야. 네. 그 얼마냐? 16파이. 넓이죠? 네. 그럼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가 되죠. 와. 됐어요? 네. 자, 2번. 반지름이가 몇일 때? 10. 똑같네. 7이랑 또 50. 그렇지. 반지름이 10cm일 때니까 시간은 50초. 여전히 50초가 됐을 때고요. 부피의 순간? 변화율. 부피의 순간 변화율. 시간에 대한 미분. 순간 변화율. 네. 125분의 4t죠. 쉽게 얘기하면 ST, VT로 표현한 거는 평균 변화율이야. 네. 평균 변화율을 미분친 게 순간 변화율이야. 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치면 얼마? 125분의 4. 3이 내려오니까 125분의 4파이 T. 4파이 T에 미분했죠? T에다 몇만 집어넣는데? 5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88. DV of DT인데 T가 몇일 때? 50일 때. 그 기후가 얘야. 네. 50 대입하면? 85파이. 125분의 4파이 하고 여기다가 2500인가요? 네. 그럼 여기 몇 번 들어가냐? 20번까지. 네. 그럼 80파이인데 단위는? 3제곱센티미터 퍼? 세크. 되니? 네. 오케이. 아, 그냥 사진 찍어, 빨리 사진 찍어.